얘기하는 목소리하고 노래 부르는 목소리하고 조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. 예를 들면 형님이 얘기했을 때 아 오늘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.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. 저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근데 그 저는 너하고 안 어울리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안 어울리죠. 왜 얘가 워낙 내가 창피하지. 워낙 그 노래하는 이 R&B 톤이 있어요. 그러면 예를 들면 You raise me up so I can feel on mountains. 그 톤 자체가 다르잖아요. 진짜. 그래서 이렇게 힘을 안 주니까요. 가능한 거예요. 그거 조금 힘을 빼는 그 연습을 하게 되면. 근데 그게 이렇게 단시간 내에 힘을 뺄 수 있어? 저도 제 목소리 이렇게 불렀으면 이렇게 하겠죠. 근데 그렇게 안 할 거예요. 그런 거 할 때 전에 좀 얘기 좀 해줘. 옆에서 깜짝깜짝 놀래 진짜. 그렇죠. 목소리가 딱 나왔을 때 무슨 빙의 된 사람 같아. 예. 일단 조하나 여기 저 형이 작곡한 거 먼저 한번 들어봐. 들어봐. 이걸 가이드 내가 했어. 아 좋은데요? 미안해. 아니 좀. 미안해, 내가 약간 그때 좀 심취했었어. 아니, 좋아. 여기 새벽에 녹음해서 그래. 여기 좀 푹 빠져가지고. 새벽 4시인가에 녹음했거든. 많이 빠져있었어. 제가 부른 가이드 한번 쫙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. 우와, 장난이다. 와, 좋다. 오야. 빠빠를 와, 이거 키스로 가도 되지 않아? 원해. 원해. 이 곡이 이렇게 좋은 곡이었어? 아니 내가 이 정도로 좋은 곡이었어? 진짜 좋은 것 같아. 아 진짜. 아니 제가 곡을 약간 소리도 느낌 나. 아 나한테 줬으면 좋겠었어. 아 진짜? 네. 나 이거 타이틀을 부를 자신 있어요. 이거 봐 재성아 내 얘기가 쓱 써가지고 팽 프로듀. 아 진짜 이 형 그러네. 그리고 내가 느낌에 우리 꿈꿨던 거 있잖아. 마지막에 플래스 녹음할 때 여자 관객들이 그죠? 이거 오열하는 거. 이거 되지 않을까? 꼭 이렇게 울어야 돼. 형 꼭 이걸 가리더라. 저거 다가가지 못하는 거야. 너무 스타여가지고. 우리 셋이 너무 스타여가지고. 아, 이 형은 진짜 큰 병이 있어요, 이 형은. 와, 진짜. 못 겪어봤지? 형 겪어봤어? 피아노 치다가 이렇게만 해도 여자가 이렇게. 다 이랬었다니까, 지금. 뭘 드시고 계셨겠지. 겨울에 군고구마 같은 거 뜨거우면은. 이게 멀리서 보면 그래. 뜨거우면은 이렇게 형이 그렇게 뜨거워. 이렇게 형이 착각할 수가 있어. 일단 더블링 해볼게요. 이렇게 해도 되죠? 아 그럼. 한 소리로 해. 제가 그 멜로디 바꿔도 돼. 그 있잖아요. 그 화난 건 아니지? 조금 더 높이게. 그대 향기 그대 미소 You are my number one 내 미소 그대 number one 혼자 다 해. 여기 불. How do you oh baby? 오케이. 그대 향기 그대 미소 you are my number. 야 조한이 대박이다. 너 야, 내가 생각한 대로 잘 해준다. 네 형. 이 곡은 그냥 조한이를 주세요. 아무것도 먹지 못해 입만 튀어나와. 가사가 전혀 싸늘하지 않아.
가사가 이렇게 고급스러웠어 이게? 이거 우리가 웃기자고 하는데. 아니 입만 튀어나온 게 이게 이렇게 고급스러워? 나 무슨 기적이 지금. 와 이거는 무도 가요제가 아니라 국제 가요제 같은 나가지. 어? 잘 볼게요. 감사합니다. 아 저 효리 형 거 좀 빼주시면 안 돼요? Please don't go, my girl. 어 이건 팝이야. 야 이거 무슨? 우리 이별하는 날. 어 눈물 날 것 같네 노래가. Please don't go, my girl, oh baby. 정말 전형적인 수박 커플 느낌이다. 형 왜 점점 얼굴이 빨개져? 아니 왜 그래? 노래 어? 답장을 원해 그대를 원해 그대를 사랑을 원해. 야 이건 좋아라. 형 이 곡은 국제가요제 나가야 돼. 이건 무도가요제 지금 부를 노래가 아니야. 러빙 트랙 하나 주세요. 아 눈물 나. 형 이 명곡을 형이 만든 거야? 형 미안해 나 진짜 몰라. 나 형이 이렇게 명곡을 만들었는지 몰라. 원해 내 모창 진짜 잘한다. 나 처음 봤다. 내 모창 진짜 좀